아, 오랜만에 카페 들어가 볼까요? 네. 오, 잠깐만. 와. 제 978님, 감사합니다. 와, 엄청 잘 그리셨는데? 코스염도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은학TV 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라리아 같이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모드. 보자. 오늘의 뭘 해야 되는 날이지? 아, 던전 가야지. 던전. 던전을 파밍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서 아레나를 만들고 해야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죠? 자, 마법의 소라 고동으로 바로 바다로. 제대로 왔네. 이동해서. 네. 던전으로 가봅시다. 근데 던전을 지금 가도 되겠지? 원래 순서가 맞죠? 무기가 약간 시원찮은 것 같아가지고 겁나네, 약간. 뭐야. 얘 구해야 돼. 고마워. 내가 저 밑에 있는 스켈레톤들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 그러게요.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죽었는데. 일단 급하게 살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와, 너무한데 이거? 아, 진퇴양난이야. 앞에 열쇠 있어요? 어디? 그러네. 저기 열쇠 있네? 잠깐만. 열쇠가 가시 위에 있네. 조심해야 됩니다. 핫! 아, 먹었어. 일단 열쇠는 챙겼다. 상자를 먹으면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집시다. 네. 물의 셉터. 옵션 나쁘지 않네. 챙겨주고. 동굴 탐험가. 괜찮은데? 은죽에는 필요 없고. 아, 슬라임 잡으면 열쇠가 나와요? 슬라임은 꼭 잡아야겠네? 던전 슬라임, 이 친구. 오, 열쇠! 잠깐만, 열쇠! 오! 대박. 두 개나 먹었어, 두 개나. 던전 슬라임이 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 악마 같은 용맹. 오, 요요가 나왔네. 요이요이. 그리고 까툴루의 눈. 기타 등등. 동굴 탐험가는 또 나왔네. 위험 감지도 나왔고요. 밧줄 버리고 위험 감지 챙기고 귀한 버리고. 나머지는 다 버릴게요. 일단 연금 술탁자 먹은 거 설치할까요? 이건 어디 설치하지? 여기 설치할까나? 임시로 여기다. 아, 여긴 좀 그런가? 여기 설치해야겠다. 아, 이거 가운데가 안 맞네. 시간이 없어요. 여이. 오, 그래,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아, 역시 요요. 나의 인생 무기. 여이. 오케이, 좋아요. 이 누나. 아, 내가 집을 안 만들어줬나? 왜 여기 있지, 이 누나? 계속 여기 있네요. 상자. 오! 무라마사. 오, 좋아요. 멋진 칼이 나왔네요. 불타는 화살도 챙겨놓고. 금화, 올빼미 포션. 나쁘지 않구만. 필요없는 거는 버린 다음에 상자 캐주고. 상자. 오! 코발트 방패 나왔다. 자, 넉백의 면역 부여. 네. 공격력 2% 붙었네요. 지금 발굽이 필요 없지 않나? 날개에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근접 공격 속도가 붙어있긴 한데, 일단 방패로 바꾸겠습니다. 자, 또 상자. 오케이. 짠! 오! 푸른 달! 이거 철퇴 아닌가? 그림자 열쇠. 일단 은죽에는 필요 없으니까 넣어두고. 그림자 열쇠가 겹쳐지지가 않네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나? 아, 던전 파밍 이렇게 하면 끝났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뭐 21실버 이거 왜 떨어뜨리고 왔지? 아, 여기를 안 보긴 했네? 여기. 자, 아저씨, 이거 권총은 어디다 쓴 겁니까? 피닉스 블래스터를 만드는데 쓰네요. 아, 연사 안 되면 저 못 써요. 저 손가락 아파가지고 연사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 이제 피지컬이 나이가 들어서 연사 안 된다는데?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만들어 볼게요, 한번. 어차피 뭐 쓸데 없을 것 같은데, 권총. 이거 아니면. 자, 피닉스 블래스터. 짠. 아, 안 되네요, 연사. 네. 아, 손가락 아파.
아, 총 멋있긴 하다 근데. 여기 네크로 시리즈 갑옷도 있습니다. 네크로 시리즈. 네크로 시리즈면은 원거리 공격력 5% 증가. 채찍도 있고. 새로운 채찍? 이거 좋은 아이템 꽤 있네. 자, 파라오에서 네크로 세트로 변신. 오! 뭐야 이게 디지몬 같이 생겼는데? 펫입니까 이거? 아, 세트 효과도 있었네. 원거리 치명타 확률 10% 증가. 야, 이게 레인저의 길을 가는 건가 벌써? 이 갑옷은 정말 레인저 갑옷이네요. 좋아 좋아. 이제 어디를 가보나? 지옥으로 가가지고 파밍해야 되나? 아니면 벌을 좀 더 잡을까요? 고기벽이랑 싸울 때 벌류탄이 꽤 좋잖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맞아, 지옥 가서 상자 먹어야지. 맞아, 상자는 못 참지. 우리 그림자 열쇠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벌 잡아서 재료를 파밍하기 전에 일단 지옥에 가서 상자만 좀 털고 와봅시다. 자, 상자 안에 과연? 오, 원거리 무기 나왔습니다. 나무 화살을 불타는 박쥐로 변환시키는 지옥 날개 활. 회복 포션. 그리고 흑여석 피부. 오케이. 금화도 들었고, 좋아요. 상자 캐고. 다음 상자에는 보물 자석? 아이템 획득 범위가 증가. 아, 요거는. 잠깐만, 이거 재료가 아니네? 다른 거랑 합칠 수가 없구나. 아, 장신구 한 칸을 이런 걸로 날리는 거는 좀 아깝지 않나요? 아, 베이블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운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 또 나왔어. 잠깐. 기본적으로 똑같은 아이템을 뭐 세 개씩 주고 있어. 계속 나오네, 이거. 안 쓴다고 하니까 계속 주는 것 같은데? 아, 화려한 그림자 열쇠. 오. 애완 그림자 미믹을 소환? 이건 좋다. 이거 애완동물입니까? 펫이네, 펫. 오, 좋아, 좋아. 이건 보물이네. 그래, 이런 걸 줘야지. 그래, 하나 나왔으니까, 이해를 해주겠다. 자, 한번, 소환해보자. 오, 이게, 펫이에요? 쫓아다니네, 미믹이라서. 귀엽긴 하네. 이렇게 벽을 뚫고 옵니다. 제가 멀리 가면. 오, 약간 몬스터 같아 이거. 약간 무서운데? 오, 약간 헷갈리겠는데 이거 몬스터인지 아닌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소환을 해제해두겠습니다. 자, 용암안에 상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용암안에 들어가려면은 드디어 이제 흑여석 피부 포션을 먹을 때가 됐구만. 어디 있지? 아, 왼쪽이구나. 아, 여기 있네. 오. 아, 위협적인 보물자석. 정말 위협적으로 나오네요. 야, 엄청나구만 얘들. 아, 얘들 템 이거밖에 없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보물자석만 다섯 개째? 아, 너무하네. 저거 대신 다른 템들이 나왔으면 지금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을까. 골치 아프구만. 자, 일단 여기 포션 먹었으니까 지옥석 좀 캐겠습니다. 네. 아, 디어클롭스 잡아서 나오는 그 펫이 저금통 역할도 해요? 그러면 나르는 돼지 말고도 저금통 펫이 새로 생긴 건가? 그러면 잡을만 하네, 그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렌즈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디어클롭스 소환템? 공허 가방은? 공허 창고를 소환? 가방은 휴대용이고 창고는 설치형이에요? 제가 공허 가방을 소환해서 대충 아이템을 이렇게 넣어두면은 나중에 집에 있는 그냥 공허 창고에서 꺼내 쓸 수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다시 소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꺼내면 되잖아. 그럼 이거는 왜 있는 거지? 이게 원래 컨셉대로라면 여기는 넣기만 가능하고 꺼내는 건 여기서 해야 둘 다 쓸모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꺼내고 넣고가 다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해 이게.
잘못 만들었네 약간. 어, 장식품이구나 그죠. 네. 오, 행상인 아저씨 여기 계시네. 탄약 상자. 어? 탄약 소모율 20% 감소. 오, 좋아요. 셰프 모자, 셰프 유니폼. 오, 좋아 좋아. 이쁜 거 많이 파네. 불가사의 안방도. 오, 사. 방화범 사. 다 사. 파타이 사. 아, 이 행상인 아저씨 좀 물건 괜찮은 거 많이 파시네. 어, 좋은 거 많이 샀습니다. 충동 구매를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짠. 오, 이거다.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잠깐만, 이거 투구 아까 전에 우리가 먹었던 거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거 어디다 놔뒀지? 치장 아이템. 어, 여깄다. 이거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굿. 오, 이거지. 아, 근데 날개가 좀 아쉽네. 날개가 좀 악마스러운 거 해야 되는데, 그죠? 네, 날개가 갑자기 천사 날개가 나와. 어, 어쨌든 되게 마음에 듭니다. 멋있죠? 어, 이거야 이거야. 어. 좋아 좋아 좋아. 찰떡이네 그죠? 어, 아, 이제 날개만 좀 좋은 걸로 바뀌면 되겠다.